그 요즘 머리 트렌드 중에 하나 정말 확실한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50 당신은 태울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승원입니다. 실명 말해도 상관없지. 바른 삶을 살아봤구나.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올 여름 강탈 무더위를 이겨내게 해줄 그런 머리. 무슨 머리 하고 싶으세요? 오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좀 짧은 머리인데 좀 옆으로 좀 스타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머리 하고 싶은데. 그래요? 뭐 이름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짜여진 대로 숏 가일 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느 쪽을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평소에 오른쪽을 좀 내리는데 네?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른쪽을 내리신다? 네. 이 내리는 머리 어디가 예쁜지 찾는 방법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봅니다. 네. 그리고 머리카락이 지금 보면 여기로 휘고 여기로 휘죠? 보이세요? 여기는 약간 뒤로 휘죠? 네네. 여기는 약간 안쪽으로 휘죠? 그러면 이쪽 내리는 게 낫다. 그럼 제대로 내리고 있었던 거네요? 오른쪽 내리는 게 맞는데 바로 오른쪽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이쪽을 내리는 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가볍게 하고 좀 짧게 하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빠지는 것보다 앞으로 딱 와줘서 깔쌈한 느낌을 하는 게 트렌드다. 일단 머리 분석을 먼저 해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곱슬의 얇은 모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바버샵에서 선호하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떠요. 그리고 반곱슬이라서 여기가 또 죽고 그래서 너무 높이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덜 높이 올리는 게 더 머리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짧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릴 거면 이런 사람들은 화끈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쪽 내리면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따가 이쪽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옆쪽 머리는 튀어나오는 여기를 딱 잘라주고 이 위에 차분하게 죽는 머리는 한번 최대한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머리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숏 가일이기 때문에. 구이님 요즘에 좀 남자 머리 중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좀 짧은 머리들이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많이들 짧은 머리 해서 그런지 살짝 긴감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에 짧은 머리가 아이비리그를 많이 했었는데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너무 많이들 아이비리그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풀고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머리를 기르고 있는. 아, 기르고 있는 거야 머리? 기르기보다는 평소보다는 기장이 좀 길게 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머리 트렌드 중에 하나 정말 확실한 거 예전이랑 다른 거 뭘까요? 앞머리를 살짝 기른다는 거? 가벼운 머리를 많이 한다. 가벼운 머리가 뭐야? 좀 옛날에는 앞머리를 내려도 덩어리감 있게 내리고 예를 들면 바가지 머리나 아니면 요즘 가위컷이라고 하는데 쉼표 머리 그것도 쉼표가 제대로 쉬어버리거든? 이게 두껍게 빡 쉼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가닥가닥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낸다 해야 되나? 그런 머리가 대세다. 그래서 앞머리를 내려도 그 뭐였지? 슬릭 컷인가? 막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식으로 엄청 막 촙촙촙 이런 식으로 내리고 아이비리그도 앞머리가 되게 가볍게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네. 기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짧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 네? 같은 머리도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기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3mm 페이드를 넣어버리겠습니다. 3mm가 사실 가장 많이 요즘 찾는 그런 길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네. 제가 헤어 모델 구한다고 공고 올렸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지원하신 거 아니신지? 그렇죠. 지원을 했죠. 그렇죠? 제가 뭐 강제로 찍자고 뭐 억압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생각 안 하셨는지? 아니요,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올리는 헤어 모델 공고는 다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아니면 커트비를 받겠어요. 커트비 낼래? 죄송합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있어도 돼?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액션 할게요. 잘하자. 네네. 잘하자. 네. 그럼 이 머리는 3mm가 가장 일단은 어울리는 건가요? 전 4.5mm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방금 아주 좋았어. 커트비 3,000원 감리 할인 42,000원을 다 깎아 승원 씨는 꿈이 뭐예요? 갑자기요? 네 저는 좀 움직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죄송한데 네, 네. 움직이지 마세요. 꿈! 제가 움직이지 말고 말하시라니까요. 머리 파먹어요. 지금 현재 영화 만드는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한
영화를 만들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영화? 그런 걸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런 영화를 쓰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영화를 배포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스토리를 쓰고 싶으세요? 아, 제가 스토리를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쓴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만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발굴?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원석처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 콘텐츠 소비를 좀 많이 하시겠어요? 거의 그냥 생활을 숨쉬듯이 소비하고 있죠. 그럼 최근에 근 한 달 동안 영화 몇 편 보셨어요? 영화요? 네. 영화?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편씩 보고 있고 네. 뭐 드라마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보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힘들어요?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시나리오를 읽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시나리오를 네. 시나리오라고 하면 네.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드라마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고 영화는 한 90에서 110페이지 사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직접 많이 보기보다는 영화가 안 된 영화로 만들 원석들을 살펴본다. 그렇죠. 근데 시기에 따라 달라요. 최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읽게 되는 거고 많이 안 들어오면은 좀 이제 그때는 루팡 좀 하고 루팡보다는 그때는 이제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네, 영화 컨텐츠를 영화 많이 컨텐츠나, 소비하고 그쵸, 요즘 어떤 게 좋은가. 근데 왜 네. 올해는 여름은 숏 과일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아이비리그가 딱 질렸어요. 그래서 아, 네. 아이비리그가 아닌데 좀 짧은 머리를 원하는 거죠. 그 사이클이다. 질린 사람들이 이제 옮기는 사이클. 그 타버린 거지. 그래서 도련님 같지? 집에 소나무 키울 것 같은데? 집에 소나무 있어? 당신에게 질문. 제가 맨시티 팬이지 않습니까? 네. 맨시티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그 챔스 결승전을 보러 가는 네. 3박 5일이었나? 하는 여행 패키지 상품이 나왔는데 네. 가격이 얼마면 가시겠습니까? 3박 5일 숙박 비행기표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고 터키까지 가는 비행기표 숙박 티켓값까지 티켓값 다 포함. 언제예요? 6월 중순. 6월 중순. 그러면 비행기 값이 좀 비쌀 거니까 네. 그래도 한 100만 원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100만 원?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경비 생각하고 그래도 한 200에서 300 들지 않을까요? 2-300이면 간다? 결승전 기회가 얼마 만에 온 거죠? 3년 만인가 왔어요.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 건가요?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올 수 있는 기회는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결승 간 걸 거예요. 아직 우승 경험은 없고요. 이번에 우승하면 최초 우승인데 제가 봤을 때 우승은 한 8대 2 아니면 7대 3 정도 예상하긴 하거든요. 우승할 거다. 우승할 확률이. 확률이 한 70% 정도? 그러면은 200만 원, 300만 원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650이면요? 아, 잠깐만. 650? 네. 650? 내 아, 생각에 650 티켓, 어려운데 티켓값이 1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아, 티켓값이 100만 비행기값도 200 잡으면 300 200, 300 거기다가 챔스 결승 숙박 약간 프리미엄 붙어서 그 지역 전체 숙박비 다 오르지 않을까? 최소 어때요? 650 아, 600 어렵다. 600 아닙니다. 600 아, 650 50 직장인으로서는 좀 힘든 숫자긴 한데 직장인 아니어도 힘들지 않을까요? 직장 아니어도 힘들죠. 650이면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두한테 제가 중고로 슈퍼컵을 한 대씩 사줘도 1, 2, 3, 4, 5 네 개니까 150 하나씩 해도 50만 원이 남아서 소고기 배 터질 때까지 한 3일치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번밖에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이라면 그리고 진짜 찐팬이라면 근데 전 사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우승 못해? 예전에 산타 바보님도 유럽 여행을 한번 했었을 때 네? 그때 축구 경기를 봤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게 좀 후회되지 않은 경험 중 하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9만 원에 봤어요. 가격을 떠나서 가격을 그 경험만 생각해놓은 가격을, 가격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가격을 어떻게 떠나요? 가격 내가 내고 보는 건데 어떻게 떠나요 가격을? 아니 그 당시 얼마 썼죠? 본인도 가격 내고 가세요 오늘 커트비.
네. 얼굴 컨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더 낼 수 있잖아요. 아주 어쨌든 본인도 돈 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42,000원일 뿐인데 그 당시에 650만 원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행 경비가 얼마로 잡고 있었죠? 저 그때 한 달에 300이요. 한 달에 300 잡는데 그 중에서 9만 원이면 꽤 큰 소비 아니에요? 하루에 10만 원인데 거기다 그냥 몰빵 쳐진 거죠 거의.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300 쓰려고 갔는데 지금 5일에 650 태우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포인트예요. 한 달에 300 쓰는 사람인데 유럽 여행 가서 근데 그것도 5일도 아니야 사실. 3일이야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틀 빼면 3일이야.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650이면 지금 본인 입고 있는 티셔츠 3,000원에 샀다고요? 그 정도 되죠. 220장이에요. 그거 220장이면은 하루에 한 번씩 입어도 7달 입어요. 아, 그래 자꾸 이렇게 경험을 소유로 치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50. 당신은 태울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커트하니까 그거 하는 것 같아. 김정은의 초콜릿. 약간 이런 느낌. 산타의 커트 토크쇼. 김정은이라 해서 나는 위쪽 김정은인 줄 알았어. 아, 김정은의 초콜릿 몰라? 오씨앗. 넌 알지? 난 알지. 와, 다행이다? 김정은의 초콜릿 알지. 와, 다행이다. 와, 김정은의 초콜릿. 뉴이어의 스케치북 같은 거예요. 네. 진짜 어떡하냐? 그때는 초콜릿 아니었어. 초콜릿. 초콜릿. 샴푸 해드릴게요. 네. 아, 전담반대 샴푸 해야 돼. 내 자신이 가엽다. 가엽다.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네. 잠깐만, 너무 차가운데. 잠깐만. 시원하게.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게 달려면서요. 조금만 온도를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따뜻해졌죠? 좀 나아졌네.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온도는 똑같은데 적응을 하셨어요, 고객님. 아, 그렇죠. 네, 일어나실게요. 접착!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 기름이 많아가지고 거기 좀 빼주고 세서 온 거 같은데? 자, 이렇게 커트를 완료했는데요. 이 젖은 머리에다가 메트포마드를 살짝 발라가지고 드라이를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쪽이 뜨기 때문에 이쪽을 딱 뒤로 넘겨줘야 돼서 드라이 하기 전에 메트포마드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살짝 내려줄 건데 이때 굉장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두둥 숏 가이컷 스타일링 할 때 엄청난 꿀팁. 따단. 만원 감면. 버트비. 알겠습니다. 좋았어. 바로 앞머리는 한 이 정도만 내려준다. 나머지는 뒤로 넘겨줄 거예요. 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내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약간 옛날 느낌. 옛날에 우리가 무겁게 내리던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요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고객님도 보세요. 여기만 싹 내려주고 나머지는 살짝 넘겨주는. 그렇게 해서 흐름은 딱 뒤로 넘겨주는데 앞머리가 가닥가닥 내려가는 듯한 이런 느낌. 번호 따일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이쪽부터 뒤로 싹 넘겨주면서 그 흐름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 넘겨주고 마지막에 앞에만 착! 끝!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정수리가 너무 높으면 촌스럽기 때문에 정수리를 눌러줄 수 있는 한 팍! 눌러준다.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로 해준다. 여기를 이렇게 넘겨놓고 바로 앞에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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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라운드 형태가 되지 않고 조금 스퀘어 형태로 살려주면 더 좋거든요. 그건 바로 여기 끝을 잡아서 이렇게 뻗쳐준다. 이렇게 뻗쳐준다. 뻗쳐준다. 고객님 광 있는 걸로 하실까요? 없는 걸로 하실까요? 광 있는 걸로 할게요. 꾸민티 내고 싶으면 광 있는 걸로, 꾸민티 안 내고 싶으면 광 없는 걸로 해주세요. 머리는 짧기 때문에 포마드도 요만큼만 쓰면 됩니다. 바로 가성비 다 챙겨버렸죠? 포마드 바를 때도 똑같아요. 이쪽은 싹 넘겨주면서 살짝 띄워줘야 되고
이쪽도 전체적으로 넘겨주지만 앞머리는 살짝 털어서 내려주는 그런 센스. 긴 머리, 제 머리에 오늘 이거 두 배 정도 더 썼거든요. 근데 짧은 머리를 하니까 포마드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레드노즈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스멜 굿. 냄새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요? 스멜 굿. 이거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근데 어디서 톡 쏘는 냄새 한번 나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앞머리가 여기 넘어가지만 떨어지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냥 떨어지고 넘어가고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만약에 90도라고 치면 90도, 한 75도, 45도, 0도 그런 느낌. 그래서 흐름을 컨트롤해주는 흐름의 지배자, 바로 숏 가일. 스타일은 가르마의 시작을 어디로 해야 돼? 가르마를 우리는 오늘 나누지 아니죠. 않을 겁니다. 왜냐?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아니라 아까 나눴는데 너무 소나무 주인 같아가지고 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양옥집 살 것 같아요. 도련님. 이렇게 해주면 올 여름 무더위를 이기면서 번호 무한으로 따일 그런 숏 가이컷 완성. 자, 고객님 어떠신가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페이드가 진짜 잘 나오네요. 꼭 짧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페이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3mm 많이 아껴주세요. 머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이거 마음에 들지 않네요.